요 캐릭터 이름은 모파파인데요. 자, 모파파는 한 남자이고, 자, 근데 이 남자는 제가 만든 남자입니다. 이렇게 뒤에서 맨이라는 말해주고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.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걸 갖다가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만들 때는 그렇죠. 우선 이 모파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상위 개념을 갖다 일단 딱 질러놓고 맨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남자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.